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바로 바다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바로 이 어항, 이거 보면은 이기가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어항을 없애주는 친구가 바로 바다의 군소. 이 친구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군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소 파이터 군소빵이에요. 예, 오늘 군소빵님이 오셨는데 네, 잡아주실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입으로 네. 군소빵이라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 번도 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군소가 굉장히 원래 많은 곳인데 오늘 여러분의 탐험을 많이 찾아서 우리는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겁니다. 군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에 군소 집에 바로 꽃다방도 갑니다. 이봐.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행력 무엇? 한번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 로우나크인가 한 마리 있습니다. 와, 뭐야? 로우나크인데 자, 이런 거는 사실 부르는 그 수조에 넣기에는 조금 알맞지 않죠, 그죠? 근데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좋아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우와! 이거 진짜? 와, 얘는 와, 뭐야 이거? 와, 오이 피 흘린다, 피 흘린다, 보람이 여기 한번 찍어 보세요. 와, 이거 염색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지금 제 두피 보라색이에요. 두피. 두피 염색했거든요. 새칠 뒤에 새치가 와서 새치 염색을 했는데 두피가 염색돼 버렸어요.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먹방 하시는 분들 이거 뭐 하나 갖다가 이제 여러 명이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이거 쩐다. 안녕. 가. 가. 미안해. 아이고. 뭐예요? 이거랑 저거랑 이것도 개군소긴 해요. 참군소가 독을 뿜는 거예요. 아. 얘는 독이 얘는 보랏빛을 안 뿜어요. 아, 얘는 안 뿜어요? 얘는 안 뿜어요. 와, 얘 몽클몽클 슬라임 같다. 우선 그래도 넌 선택받은 자 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군소 레키. 보통 보시면은 그런 이쪽 바깥쪽에는 이제 큰 군소들이 좀 있고, 네네, 안쪽 이런 데 있죠. 인싸. 네, 안쪽 인싸. 인싸에는 이제 조금 작은 군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 여기 어디 게레키. 아, 눈치챘다. 아, 눈치챘어요. 멘티스 오로라 나한테 느껴지나 보다. 오늘 사실 군소도 당연히 채집 대상이기도 하지만 돌개나 이런 개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펜티스라 멘티스를 위해서 한두 마리씩 잡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정말 빠릅니다. 눈치가 너무 빨라요. 뭐 하시는 거죠? 군소 대상?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양동 잡죠? 아, 눈치챘다. 눈치챘어. 아니.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줄 수 있어요. 놓쳤다. 괜찮습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 개는 순발력입니다. 이렇게 내려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약간 술자리에서 눈치 게임 1 바로 외친 그런 야매한 이렇게 못 잡아. 잠깐 위협을 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다리를 잡았는데 양손을 쓰면은 등갑을 딱 집. 저게 작은 거라고요? 저 뒤에 있는 애. 지금 한 마리 앞에 있고 한 마리 뒤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 마리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뒤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 눈은 모습이에요. 저 뒤에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앞에 한 마리 있고 바로 옆에. 오, 보이세요? 이제 보이세요? 얘 사이즈 괜찮다. 얘는 괜찮죠. 얘는 우리 수조에 넣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어항에 맞겠다. 오케이, 우선은 군소 두 마리 끝났고요. 개 좀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다. 제가 여기 하나 막을게요.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틈에 있는 개 있죠? 네. 이거는 진짜 잡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눈치를 깠어요. 다리를 살짝 움직였죠? 제가 입구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끌어낼까요? 놀랐죠? 자, 여기서. 오케이. 조심하세요. 이게 바로 합동. 오케이. 이게 합동 작전이라고. 아하, 이거 무슨 개죠? 이거는 그냥 좀 바위개예요. 바위개. 그냥 바위개예요. 바위개. 이 줄이 이렇게 쭉쭉쭉쭉 가 있잖아요, 등에. 네, 네. 자, 이거는 바위개라고 합니다. 이야,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이 바위개 몇 마리면 더 잡겠습니다. 들어가라. 여기 한 마리인데 바로 잡을까요? 네, 이제 뭐 진지 모드로 가죠. 뭐 영상보다 괜찮아요? 네, 진지하게 잡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얘요. 지금 약간 보호색을 띄고 있는데 이거 못 잡는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못 잡는다. 저 허 잡습니다. 오, 잡았어요? 그럼요.
오. 놓쳤어요. 잔눈 쳐 놓쳤죠? 저 사이에 저기 크잖아요, 저기. 근데 그거 아세요? 큰 놈들이 정말 빨라요. 그 오래 산 이유가 있는 거죠. 오! 아, 보세요. 얘는, 와, 저기. 어디? 저기. 와, 저거 나 잡아봐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래서 이런 데는 집게 있으면 진짜 꽤 쉽게 잡는데. 이제 점프하죠, 쟤네. 자, 헌. 네,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지하게 잡으면요. 사실 이런 거 너무 쉬워요. 여태까지 연기 같을 정도로. 근데 이게 뭐지? 사카쪽인가? 아니야, 그 고둥이요, 그냥. 아, 밤고둥이네. 야, 너도 이끼 먹잖아. 너도 스카웃? 발견. 이걸로 덮쳐볼까요, 차라리? 아니, 저한테 한번 믿어주세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벌써 눈치챘어요, 근데, 우리님. 아우. 벌써 이렇게 힘을 외쳤어요. 아니, 전 0이에요. 오. 아, 좋네. 이제 다 잡았고요. 이제 복귀할 겁니다. 헌터팡님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헌터팡의 군소 잡는 실력. 진짜 맛만 먹으면 일본 커터. 근데 잘 찾으시네요. 저는 눈이 좋고 사실 잡는 스킬은 브리드님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 걸로? 기분 안 좋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여기 안에 있는 이제 크라운 트리거, 뭐 옐로우탱, 뭐 다이아몬드, 고비 등등 많은 생물들은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분양을 해드렸고요. 자, 수조를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닦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 바로 군소 전문가 분이 좋아하는 바로 이 군소가 제가 오늘 같이 잡아왔지 않습니까? 이 군소가 그렇게 이끼를 잘 먹는데요. 근데 또 사이즈도 엄청나니까 군소의 힘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군소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물맛땜 했습니다. 이제 온도맛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온도맛땜 딱 해가지고 좀 이따가 바로 넣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건데 이거를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후에 조금 매일매일 조금씩 기록을 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투입해서 군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자. 바이게야 먼저 들어가 있어. 오, 야, 들어가. 와, 제가 전에 어느 사장님께 무료로 다 입양받은 건데 옥토퍼스 이 친구들도 엄청 잘 크고 있네요. 유제분이 엄청 많네. 옥토퍼스 키우실 분 없으시나요? 자, 이제 한 20분, 30분 사이 흘렀거든요. 군소가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군소 투입. 아, 뿌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제발 좀 없애줘. 자, 그리고 여기 잡아온 친구들은 밤고동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도 이끼 제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끼 제거 고고싱. 하나같이 다 뒤집혀버렸네. 자, 사실 이 바위 같은 경우에는 멘티스 먹이로 잡아온 건데 우선 임시로 넣어놨고요. 이 개군소가 엄청나게 먹어줄 겁니다. 참고로 참군소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뭐 만지거나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 친구는 엄청나게 커지는 개군소예요. 아까 보셨죠? 참고로 여러분들 군소가 이제 바다에는 굉장히 많지만 군소 사육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친구가 오래 살 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우선 이끼 제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부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현재 니모도 잘 있고 키울 친구들은 제가 네 마리를 딱 정했어요. 벵가이, 브라운탱, 블루탱, 니모 네 마리 수조로 그리고 이 고비까지 해서 다섯 마리 해서 이 수조에서 딱 그 친구들만 키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끼가 이 정도이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끼의 양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이 일어났는데 군소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 지금 잠시만요. 아이고. 아 지금 여기 아, 좀 무좀이 있는데 저 손 조심하세요.